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한 달. 그 여파로 한인물류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는 한국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 지 한 달여 지난 지금 컨테이너들의 하역 작업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후 폭풍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수송 장비인 셰시와 철도, 트럭 운송 비용을 모두 한진해운이 아닌 물류업체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역 작업을 마친 컨테이너들도 문제입니다. 현재 서부 지역에는 만여 개가 넘는 빈 컨테이너가 리턴되지 못한 채 사설 야드나 창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MT 컨테이너 문제라든지 또 중간에 트랜스로딩 이런 피해로 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게 1,500만 불에 또 트럭킹 컴퍼니 한 600만 불에서 한 2,000만 불 정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 물류협회에서는 영사관이나 한진 통해서 부지 확보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또 공해상 억류돼 있거나 환적을 위해 적재돼 있는 화물 보관 비용도 다른 선사로 선적하기 위한 비용도 모두 업체가 떠안고 있습니다. 한진 사태가 났을 때 이미 미국을 떠났던 배가 이제 TS 폴트에 가갖고 목적지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지금 중간 폴트에서 강제 하역이 돼갖고 내려 있는 컨테이너들이 현재 지금 문제로 저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인 한인물류협회 소속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아쉬운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일주일 내에 지급 보증이라도 먼저 말이라도 먼저 지급 보증을 해주면 어차피 다 여러 사람들이 예약에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터미널 쪽에서 억류를 풀어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조차도 이제 무시한 상태로 현재 한인물류협회는 총영사관 측에 정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 측은 현재 태스크포스를 통해 피해 현황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여기 업계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국 정부에 가장 정확하고 끊임없이 전달하는 역할일 것이고요. 단지 오는 18일 도착하는 한진 시애틀호를 통해 최소 3천 개의 빈 컨테이너를 부산으로 실어보낼 계획만 나온 상황. 아직까지 하역 이후에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한인 중소기업들의 추가 비용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인입니다.